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라도 나주로 시골 여행을 나왔어요. 아, 가을이라 아주 그냥 좋죠. 짝짝 따뜻하면서 바람도 불고 여행하기 딱 좋은 날이죠. 네, 집 한 채 보려고 하는데, 오, 이 집 좀 보세요.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에요. 네, 주변 풍경 좀 더 보시죠. 태풍 분건 아닌데 그 벼들이 쓰러졌는지 몰라. 아직 잠에서 깨어나질 않은 것 같아. 풍경 좋죠. 이 집은 진짜 커, 규모가. 오. 거의 100평 되는데, 이 일대에서 제일 부자래요. 한가운데다 딱 있고. 100평인데 가격이 그래도 땅하고, 이 건축비가 이게, 이 집이 오래되질 않았어요. 시골집은 좀 감가상각비를 좀 챙긴다 보시면 돼요. 측정을 좀 해요. 오래 안 됐으면 건축비 좀 챙겨줘야 되거든요. 시골 땅값이 싸고, 건축비가 좀 엄청 비싸거든요. 어쨌든 집이 아주 그냥 사방팔방 창문도 있고 좋으네.